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는 달러 환산했을 때 코스피 바닥이 어디냐 이고요 요거 좀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이제 나가면 그런 얘기 하죠. 바닥 사인으로 뭘 봐야 되나요? 아, 거래대금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거래대금이 좀, 어, 한 25조 정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으로, 어, 뭐, 이렇게, 공매도 전면 금지라든지, 뭐, 여타 정부에서 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좀 조심하시라,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드리죠. 그러면은 좀더속시한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를 바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인 거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조금 이제 힌트가 될 만한 거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원화도 되게 약세로 가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는 코스피를 달러로 환산한, 즉, 외국인 투자자의 눈에서 봤었을 때는 코스피가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럼 실제로 과거의 사례가 어땠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 때 달러 환산에서 코스피는요, 고점 대비 86% 빠졌었어요. IT버블 때에는 마이너스 60%였습니다. 금융위기 때에는 72%가 빠졌었습니다. 코로나 때에는 52%가 빠졌었고요. 지금은 47%입니다. 요걸 차트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코스피를 1995년부터 해가지고요. 달러 환산해가지고 주가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려볼까 해요. 빨간색 선을 하나 그려놨어요. 굉장히 이제 차 타신 분들이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저점끼리 한번 이어볼까 해가지고 쭉 꺼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단단한 락바텀이 이 아주 단순한 빨간색, 선에, 빨간색 선에서는 존재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뭘 하고 싶으세요? 야, 요만큼을 채우면은 무슨 숫자가 나올까? 이게 궁금해지실 거잖아요. 그죠? 자. 가정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게 코스피 달러 두개를 다 가정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지수에서 지수는 좀더 빠지고 환율은 여기에서 좀더 오르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을 맞춰봤어요 어떤 숫자를 넣어봐서 넣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건데 요, 요 숫자가 뭔지 아세요 요게 코스피 1950에 환율 1,515원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고점 대비 56% 하락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하면 코스피 추가 10% 하락이고 환율은 여기에서 추가로 한한 7~8%? 한 7%, 8%, 7 정도 상승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이제 최근에 달러 환산한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거는 이제 과거부터 재밌게 보고 있던 거라서. 근데 이거를 얘기드리면 너무 막막 막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저점이고 막뭐 여기까지 그러면은 진작부터 빠져야 되는 거냐 이렇게까지도 여기 실수 있는 거라서 솔직히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거 차트 가져와봤으면 가져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불안심리만 엄청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거의 가까워 오기는 했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폭포수처럼 빠진 거 보십시오. 우리 진짜 많이 빠졌어요. 47%. 근데 이제 그래서 요 숫자를 넣어보면, 1950하고 1515를 넣으면, 여기 이제 선이 만난다는 거고, 그러면은, 56% 하락이잖아요. 과거랑 비교해보죠. 엄청났을 때. IMF 86, IT버블 60, 금융위기 72, 코로나 52, 그리고 요번에 만약 56이면, 왠지 뭔가 적절해 보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숫자입니다. 예. 그럼 요 라인이 진짜로 의미가 있을까라고 해 보면 굳이 여기다가 펀더멘탈을 가, 그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에 갖다 붙이면 이렇게는 될수 있어요. 우리 증시를 트레일링으로요. 그러니까 과거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 2분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코스피의 지배주주 자본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제조업은 보통 ROE가 경상적으로 8%라고 보거든요. 8%를 넣고 거기다가 p r 의 10배를 때려 버리면 이게 코스피 시청하고 비교하면 2,000 포인트 초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되면은 요 숫자 조합을 가지고서도 증시에 대해서 설명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너무나도 그 다른 뭐 이제 그 엄청난 하락에 대해 갖고서도 우려들을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실 악재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정말 엄청나게 빠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이제 확률 가지고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미국 증시 기준으로 30% 이상 하락했던 시기에 어떠했나 대공황부터 넣어봤습니다 대공황부터 최근 100년 넣어서 보면 30% 이상 하락했던 시기가 대공황 파시즘이 득세하던 시기 2차 대전 1차 인플레이션 쿠 스태그플레이션 블랙먼데이 IT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19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이 있었네요. 평균적으로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50%입니다. 왜 대공황이 마이너스 86이 있으니까. 그때 이런 거 보여드렸죠. 30% 이상 하락한 증시 시기들에서 딱30% 하락한 그때에 매수를 하면 그러고 1년 뒤에는 증시가 과연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그렇게 해서 보면 평균적으로 증시가 올랐어요. 10% 1년 뒤에. 그러면은 올랐거나 내렸거나 숫자로 봐서 확률은 어떤가요? 올랐던 경우가 9번 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입니다. 9번 중에 다섯 번. 절반보다 높으나 되게 높지는 않아요. 40% 이상 하락한 시기로 가보죠. 그러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이 나옵니다. 이 여섯 번 평균적인 낙폭은 마이너스 57% %에요. 역시나 대공황이 커요. 그럼 역시나 40% 하락한 딱그 순간에 내가 샀다. 그러고 1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플러스 12%예요. 10%랑 크게 차이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제 이 코로나 19 때는 67인데 플러스 근데 이게 40% 하락한 게 아니라서 이때 빠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기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섯 번 중에서 승률이 다섯 번이 나와요. 대공황이 온다는 가정만 없으면은 수익이 나요. 1년 뒤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 만약 40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확률상으로 봤었을 때에는 6번 중에 5번을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럼 더 극단적으로 가보는 거죠. 어, 40도 해보니까 5 0단 한번 해볼까? 그럼 50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에요. 이 다섯 번 평균적인 낙폭은 60%입니다. 그러면은 50%가 딱 하락했었을 때 내가 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다섯 번 중에 네 번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평균적으로는 1년 뒤에 23%의 수익이 나요. 그리고 다섯 번 중에 네번이 이제 플러스를 만들어주고 대공황은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끊어도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그게 대공황이죠. 86%가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끊어야 플러스가 납니까? <laughs>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어? 저 얘기를 종합해보니 시장이 마이너스 50일 때 사는 게 최고겠군,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랬다가는 30에서 반등하는 것들에선 다 놓치게 되겠죠,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생각에 그렇게 기대 수익률을 높여주는 행위란 생각은 안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40일 때 6번 중에 5번을 이겨요. 50일 때 5번 중에 4번을 이겨요. 마이너스가 많은 거는 대공황 때문이에요. 대공황이라는 것까지 예상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의 확률이라는 게 기대 뭐 기대값이나 모든 게 제일 높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재라는 건 있고 그 중에 엄청난 악재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과거에는 뭐 그런 일 없었나요? 그런 일들 생겨나요? 그랬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떠했냐를 보고 대략적인 감을 잡고 가보자는 거죠. 사실 이게 그, 그런 말씀들도 하세요. 이제 뭐, 저희 채널에서 이제 이게 역시, 역금형 역시적이 올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그 하락에 대해서 예상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저는 뭐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서도 확률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그냥 확률이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들어간, 금리 인상기에는, 과거에 보면 총 14번 중에 11번 79% 침체 빠지더라.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이가 심대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7, 8번 중에 7번 88% 경기 침체가 오더라. 근데 지금 79%짜리하고 88%짜리가 겹쳤다. 그러면은 침체 올 확률이 되게 높은 거 아니겠느냐. 라고 본 거예요. 근데 저기서 그렇지 않은 확률도 존재는 했겠죠. 12% 하고 21% 짜리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대단히 저게 높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 반대로 거기서 그러면 어디까지 빠지고 반등할 수 있겠냐 얘기할 때에도 확률 가지고 얘기드릴 수 밖에 없는 거다 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만약에 뭐 빠졌을 때야지면 되냐 이게 저도 주변 분들 만나 뵈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뭐좀 보니까 장좀 맞췄던데, 언제 바닥으로 보냐. 야, 그거 언제 나 그러면은, 어? 선물 사면 돼. 어? 언제 지름면 돼. 풀 매수 들어갈까? 어? 신용 미수 몰빵 칠까? 여러분들 그 바닥으로 갈수록요, 증시는 상당한 변동성을 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금융위기 때에요. 바닥을 향해 갈때 보시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플러스도 크고, 마이너스도 커요. 변동성이 바닥권에선 굉장히 커지,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 마지막에 나올 때는 굉장히 커져요. 마이너스 4 갔다가, 플러스 5 갔다가, 마이너스 6 갔다가, 플러스 2.7 갔다가, 마이너스 2.3 갔다가, 플러스 4.5 갔다가. 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리고 또 플러스 3, 플러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그랬다 플러스 11, 마이너스 7, 플러스 3, 플러스 4, 뭐 3.87, 뭐 이래요 여러분들. 바닥 찍고 상승할 때도 이래요. 여기서 진짜 레버리지 쓰고 싶으세요? 그 저는 너무, 이거는, 이건 진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게 종가 기준인데, 그날 고점 저점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바닥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때, 어? 그럼 레버리지를 써야지? 이거는 진짜로 위험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니까 증시 국면상으로 봤었을 때, 레버리지를 쓰기 좋은 시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 가장 낮은 시기. 어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 예, 그래서 그 때가 아니고서는 레버리지는 우린 그냥 생각 안하고 삽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때 보시면 막 왔다갔다 막 엄청나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만약 바닥권 같다고 보이셔도 매수를 하실 때에는 꼭 나눠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라 라는 말씀도 또 드리고 싶어요. 한 번에 하고 나면 아까 보셨죠. 마이너스 7 플러스 7막 이러고 있는데, 맨날 관리가 되겠습니까? <laughs>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누가 사는데, 사는 사람 누구 있어? 아무도 못 사는 거 아니야? 외국인이 사겠어. 한국 주식을 금리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아시아 같은 거 사겠냐?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첫째 연기금입니다. 국민연금이거든요.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민연금이 지난 2월 에 기금자산 합치면 918조였어요. 이때 당시에 국내외 주식 채권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국, 국내 주식 비중이 16.8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다 같이 마이너스를 가죠. 5월까지. 6월까지 다 같이 마이너스죠? 근데 좀 뭐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뭔가. 느낌이 보입니다. 자, 7월. 이게 제일 최근이거든요? 일단은 기금 자산은 916조예요. 국내 주식 더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7이 아니라 마이너스 15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스닥 위주의 투자거든요, 지금 국민연금도. 근데 해외 주식이 마이너스 6.5가 마이너스 7.5로까지 밖에 안 빠졌어요. 채권 보시면 똑같이 금리가 막 뛰었잖아요. 그럼 채권에서 손실 나야 되잖아요. 국내 채권 마이너스 1.64에서 마이너스 3.45가 됐어요. 해외 채권이 마이너스 1.99에서 플러스 2.17이 됐습니다. 뭐 때문에? 환율 때문에요. 환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에서 제 생각에는 해치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쪽이 원화 환산으로 하면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국내는 비중이 줄고요. 당연하죠. 더 마이너스가 심하니까. 해외는 마이너스가 적거나 수익이 나니 비중이 여러 번 늘어나게 되겠죠. 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계속 줄이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아무리 줄여나가도 그 비중보다 낮으면 채워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국내 비중이 연말 목표 비중이 16.3%거든요. 근데 지금 15.2가 됐어요. 1%면 기금자산이 916조에 1%면 9조죠, 그쵸? 누군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차피 했지, 안 하시, 별로 안, 하, 안 하시니까 이런 숫자 나온 거니까. 가령, 만약에 이거 팔아가지고서 원화로 환전해서 들어오시면 환도 안전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그게 있죠. 뭐, 그러면 세상이 진짜로 찐으로 좋아지려면, 뭐, 아까 전에 피보팅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렸으니까, 연준에. 그럼 그건 통화에 대해 얘기한 거고. 재정정책은 진짜 못 쓰는 거냐? 인플레가 올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상상의 영역인데요. 중, 돈을 아무도 안 써도, 만약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만 포기하면, 그러면 혹자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국이 쓸수 있는 가장 큰 부양책은 제로 코로나의 철폐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크게 재정부양책을 쓰는 듯한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상상력의 영역입니다. 뭐 중국이 뭐, 물론 베이징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다시 마라톤 대회를 열고 이런 게 있고 또뭐 홍콩이랑 마카오를 다시 리오프닝 하고 있지만은 번토 언제 할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수 없는 거잖아요. 10월 16일 이후에 할지 안 할지 뭐 조금 기대는 있지만 우리가 뭐 중국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시진핑의 마음을. 근데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꽤나 강한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요. 달러 환상 코스피 바닥에 대한 주제였고요. 어, 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Q&A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